대구 국립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역사의 문화재를 관람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돌로서 만든 석기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돌로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돌로서 만드는 물건을 떼는 석기고, 여기는 화살촉입니다. 까만 돌로서 장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 다음에 구석기세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면 더 돌문화가 발전돼서 저렇게 해서 돌로 만들어 놓은 돌도끼라든가 여러가지 돌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문화와 또 돌로서 만든 칼, 돌칼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는 이 돌칼이 조금 약간 무딥니다만 더 갈수록 이렇게 돌칼이 날카롭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만든 이러한 돌문화, 또 돌로서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보이는 것은 돌로서 갈고 돌 밑에 바닥에다 놓고 돌로 갈고 하는 것. 그 다음 여기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저렇게 목걸이와 또 장식 등 새로 만든 화살촉, 많은 화살촉들이 있고, 또 돌로서 만드는 돌로서 나무와 묶어서 무엇을 두드리고 하는 그런 기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돌로서 문화가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전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흙의 발달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흙으로서 토기를 빚고, 또 토기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토기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는 토기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 토기는 토기에다 빗살무늬가 되어 있고, 또 다 모든 토기들이 이렇게 모형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무늬가 있어서 돌도끼 토기의 발전 과정을, 여기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토기들은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는 토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의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토기에 우리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민무늬지만은 그러나 손잡이라든가 목 한가리라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손잡이와 또 이 술잔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밑에 목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무늬에서 여기에 보면 다시 또 무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복판에 주름을 넣고 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토기에서 하면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발전합니다. 여기도 보면 청동기가 이렇게 녹이 서로 있습니다. 그 출퇴근에는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이 청동기들이 연천 고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당시 화살의 끝에 상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말다리 아, 넌 오셔 여기 애들 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예? 이 안에 지금 뭐 조카 여기 중이 나요 대구 왔다가 너무 좋으시네. 대구 왔다가 난 오늘 대구에 뭐 회의 왔다가 인터뷰 호텔 왔다가 그래 이거 좀 어찌꺼로 왔다. 아 이거 일비 가지고 이거 뭐 예예 아 손님 같이 오셨네. 예예 예 그래서 예예 예예 그다음에 청동기가 지금 많이 발전 과정에서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 바클에 지금 아마 사자인 것 같습니다. 사자로서 이런 바크를 이용하고 또 여기 이 칼들 보십시오. 정말 정교하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 청동이나 또 여기는 거울 같은 것들 또 방울 또 혁띠에서는 바클들 많은 발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는 새로 쓰고 만든 도구들 철제 무거는 주로 전쟁의 싸움터에 주로 활용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기도 말의 장식 말다리로 그 외에 말에 올라갈 때 말한장 받침이라든가 말에 입에 물리는 제갈이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투구 당시에 사용하던 머리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구 여기 그 당시에 머리에 든 투구와 당시 옷들을 이렇게 무장해 복원해 놓았습니다.